안녕하세요. 24년도 2회 정기기사 자기학 문제 보고된 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비유전율이 10이래요. 그럼 비유전율이 입실론 s라고 쓰고요. 1 0이랍니다 그다음에 유전체료 5V/m 정계 내. 그 정계는 2라고 쓰죠. 5V/m랍니다. 내 놓았을 때 유전체에 대한 표면에 대한 전압 밀도래요. 유전체랍니다 그러면 비유전이 10인 유전체 안에다 놓았을 때 전개가 이만큼 발생했을 때 표면에 대한 전하미토는 유전체에 대한 전하미토는 분극전하밑토 로피과라는 얘기입니다 곧 분극의 세이피 구해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유전체를 전개 안에 놓으면 속박된, 음, 속박된 전하의 변이에 의해서 분극현상을 일으킴니서 분극현상에서 만들어진 전하미토 분극전하미토 곧 분극의 세기를 구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비유전이라고 전개 줬으니까 분극의색이 P는 첫 번째 공식이야 D에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입니다. 그래서 전송 밀도하고 전개해 주면 이걸로 푸셔야 되고요. 이거 다시 연결해 보니까 입실론 제로에 가로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죠. 그래서 비유전이라고 전개 주면 이거 이용하시는 거고요. D에 가로이고 1 마이너스 입실론 S 분의 1이죠. 전속 밀도, 전속 밀도하고 비유 전율 주면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셔야 되고, 니거로이 전기 앞에 있는 걸 몽창 묶어서 분극률이다 해서 카이라고 쓴다 했죠. 그래서 카이의 2. E.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죠 그렇죠?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M. 그래서 단위는 기본 단위가 쿨럼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 정리는 다 하셨을 거야. 그래서 전속 밀도하고 전개 주면 요걸로 푸시는 거고요. 비유 전율하고 전개 주면 요걸로 푸시는 거고. 전속 밀도하고비유전율좀요거 쓰시는 거고요. 분극률하고 전기 세계 좀요거 쓰시는 거고. 최적과 전기 쌍극자 모멘트 좀 마지막 공식을 쓰시면 돼. 근데 요 문제에서는 비유전율 전개 줬으니까 두 번째 거다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지. 우리가 진공 유전율은 외국 계에 대해 그래서, 아니, 다 진공 유전율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가로이고, 비유전율이, 음, 10으로 줬고요. 빼기 1. 가로 닫고. 정계라는 것이 얼마나 좋냐? 5로 좋네. 그럼 10에서 1 빼면 9잖아요. 그럼 5, 9, 45니까 45 입실런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정계 안에 놓았을 때 전압이 또는 분극 전압이 또구해라는 얘기고 분극 전압이 또는 분극의 색이 피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극의 색이 구해라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진공 중에 무한 평면 도체와 d 메타만큼 떨어진 곳에 선전함이 또 람다인 무한 직선 도체가 평행하게 놓여 있을 경우 직선 도체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래요. 뭐 기본 공식 문제인데. 여기에 무한히 넓은 평면이 있답니다. 이 무한 평면에서 d 메타 떨어진 곳 여기에 선전함이 있다는 얘기 직선의 도체가 이렇게 놓였다는 얘기. 그 직선도체가 놓여있대요. 그때 그 선전화 밑도를 뭘로 줬냐면, 람다, 람다. 쿨럼퍼 메타. 그럼 이제 무한평면과 선전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상법이라는 걸 배우셨어. 그래서 이 평면 반대편에 똑같이 D메타 떨어져갔고요 똑같은 모양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크기는 같고, 부어가 반대인 영상의 선전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쿨럼퍼 메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 선전화에 의해서요, 정계가 이렇게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계 내 영상의 선전을 났을 때 받는 힘을 구해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 F는 정계 이 e 안에 마이너스 람다라는 영상의 선전을 났을 때 받는 힘을 구하시는 거야. 그럼 니거로 네 마이너스 람다 쓰시고요. 정계는 선전화에 대한 거니까 E,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입니다. 한번더 쓰면 마이너스 람다 그대로 쓰시고요. 미줄 2, e,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R은 떨어진 거리인데 D, D니까 2D만큼 e,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선전함이 또 람다는 그대로 쓰시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네. 2에다 2 e 곱하면 4죠. 파이, 입실론 제로에 D. 둘이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람다 제곱입니다. 단위는 이제 이게 선전하는 1m당 전하니까 힘도 1m당 받는 힘이어서 뉴턴 퍼메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바로 그냥 찍으시는 것이죠. 4π, 입실론 제로, d분의 람다 제곱으로 돼 있는 거. 단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매질이 공기인 경우 방전이 10kV 퍼 미리 메타인 전개에서 그랬어요. 일단은 공기 중이랍니다. 그리고 전개 e 가 10kV mm랍니다. 이 전개에서 발생한다고 했을 때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전체 힘을 전체 면적 s로 나눈 겁니다. 그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네 가지가 나와요. 그첫 번째 밑줄, e, 입실론 제로의 로 s의 제곱입니다. 또 다시 한번 쓰면요, 밑즈 e 입실론 제로의 d 제곱입니다. 또 하나 쓰면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 2 제곱입니다. 또 하나 쓰면 2분의 1에 e d g. 단위는 힘의 면적을 나눈 거니까 뉴턴퍼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전체로 네 가지가 있어요. 이네 가지가 똑같은 이유는 면전화 밑도 로에스는 전속 밑도 d와 같고 전속 밑도 d는 입실론제로 e와 같고 단위는 쿨럼퍼메타 제곱이지 그래서 면전화 밑도나 전속 밑도나 같으니까 로에스를 d로 바꾼 거고요요 d 에다가 입실론제로 e 집어넣으면 요 공식이 나옵니다 또요 d 에다가 입실론제로 e 집어넣으면 정리하면 요 공식이 나와서 4개는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계를 줬으니까 세 번째 공식 쓰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단위 면의 자기가 힘은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 2제곱이죠. 그럼 니꺼로 하기를 2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요. 진공 유전율은 외우셔야 돼.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이죠. 곱하기. 전개 2라는 거는요. 10 그대로 쓰시고요. 단위 맞춰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요게 키로면 10에 3승입니다. 소문자의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럼 이게 올라가면 플러스 3승 되니까 10의 6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개 단위는 보이트 퍼 메타니까 바꿔보니까 10의 6승이 붙어요. 그 다음에 제곱.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띵띵 눌러보시면 8.8을 2로 나눴으니까 4.4 정도 되겠네. 그래서 4.43에 곱하기 10의 2승 정도 나옵니다.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래서 답이 1번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공식을 알고 계시면 거기다 숫자만 넣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4번. 비 유전율이 입실론 R 이래요. 그럼 B 유전율은 제가 쓸 때는 입실론 S로 썼는데 이 사람은 입실론 R로 준답니다. 유전체 판을 E0인 평등 전개 내에 전개와 수직으로 놓았을 때 유전체에 대한 전개는 어떻게 되냐.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평등 전개가 있대요. E0. 이 평등 전계라는 얘기는 진공 상태를 기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 시 전계 세기가 20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유리판을 세워 놨대요. 수직으로 그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인 유 유리판을 수직으로 채워 놨답니다. 수직으로. 그랬을 때이 유리판에 대한 전계 세이이가 얼마겠느냐? 그거를 찾으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진공이고 여기는 유리판이니까 매질이 다르잖아요. 그럼 경계면 조건에서 수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경계면 양측에서 전속 밑도라는 게 같아야 돼. 그래서 수직 입사입니다. 이게 수직 입사. 수직 입사는 전속 밑도가 같아. 그래서 진공 중에 전속 밑도나 유리판에 대한 전속 밑도 D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럼 진공시 전속 밀도는 진공시 유전율에다 진공시 전개 2제로 곱하시면 되고요. 유전체에 대한 전속 밀도는 유전율에다 유전체에 대한 전개 세이 곱하시면 되지. 그럼 한번더 씁니다.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2. 그럼 좌우 같은 게 있어요. 이 진공과 진공 유전율 같은 거니까 지워버리면 2는 이 비유전율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 셈이네. 그래서 엡실론 의이 제로지 뭐. 그래서 진공에 대한 전계를 비유전율로 나눠 주시면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 폐 곡면을 통하는 전속과 폐 곡면 내부의 전하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뭐냐? 근데 가우스의 법칙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공식으로 쓰면요. 전속의 수 푸사인은 인테그랄 d의 ds, 이꼬로 큐죠 전속 밀도를 면에 대해서 적분시킨 값은 전속의 수와 같고 그 양은 폐곡면에 들어있는 전하량과 같다. 그게 이제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뭐전기력선의수 n은 인테그라 2의 ds, 이꼬로 하기를 입실론 제로분의 큐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면 접근시킨 값은 전기력선의 수와 같고 그 양은 폐공면내 전하량을 진공 유전 나눈 만큼 나온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말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하에서 전속선, 전기력선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공식화 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육번 유전율이 입실론 투자율이 뮤 매질 속을, 매질을 주파수 애플이 친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갔을 때 파장을 구하래, 파장. 이 파장은 우리가 람다라고 합니다. 단위는 메타. 그럼 파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속도 공식밖에 없어요. 그럼 전자파에 대한 속도 V는 첫 번째 공식이 미줄 베타분의 오메가. 그래서 이 베타는 이제 위상정수, 오메가는 각주파수라는 거 아실 거야. 오메가는 각 주파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위상 정수는요, 뭐 무선 시설로나 무해 설로나 가공 전선과 똑같은데 오메가의 루트 a c라는 게 있어요. 오메가 오메가는 약분되니까 남는 게 루트 a c 분의 1입니다. 그래서 a c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공식이죠, 람다 f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에다 주파수를 곱해도 되고요. 또 있습니다. 매질에도 영향을 받는데 루트 입실런 뮤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전율 투자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있습니다. 요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고비고요. 투자율은 진공과 비투자율의 고비하여서 진공은 진공끼리 묶습니다. 루트 입실런 제로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밑줄 B는 비끼리 묶어 루트 입실런 S 뮤 S 분의 1이지. 그래서 진공 유전율이 다 비유전 유파함 전체 유전율이 되는 거고요. 진공 투자율이 다 비투자율 곱함 전체 투자율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값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공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진공 투자율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넣어서 해보시면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와요. 그 진공시 비세속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공식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루트 입실론 s 뮤 s 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 됩니다. 단위는 메타퍼섹이야. 그래서 일단은 전파 속도, 속도 공식이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다섯 가지가 나온다. 래서 위상 정수 주면 요게 첫 번째가 답이고요. AC를 주면 요게 두 번째가 답이고요. 파장하고 주파수 주면 세 번째가 답이고 유전율하고 투자율을 주면 네 번째가 답이고요. 비우전율, 비투자해주면 다섯 번째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다섯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파장을 구하는 거니까 속도 V는 람다 F, 매질로 표현하면 미줄 루트, 입실러, 뮤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람다 값을 구하는 거니까 F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이네. 그래서 F의 루트, 입실러, 뮤 분의 1이죠. 단위는 메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파장으로 정리만 하시면 된다. 그 다음 이제 7번. 반지름이 50cm인 서로 나란한 두 원형 코일을 5mm의 간격으로 동축 평행하게 배치한 후에 각 코일에 1 0 0 a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렀대요. 그때 상호 간에 자극하는 인력, 힘이 얼마냐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겁니다. 원형 코일이 두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 나란히. 그때 여기에 반지름은 A. 여기 반지름은 A. 라고 했을 때이 반지름이 얼마짜리냐면 50cm래요. 그리고 요 원형 코일 사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어. 거리 D. 라고 했을 때 얼마로 떨어뜨렸냐면 5mm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원형 코일에다 전류를 같은 방향으로 각각 흘렸대요. I1이 얼마냐면 1 0페어랍니다 여기도 I2가 똑같이 1 0 0표래요 흘렸을 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뉴턴. 그럼 평행한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이 있어요. 그럼 F는 기본 공식이 밑죠 E, 파이, D분의 뮤. 제로, 0, I1, I2 여기까지만 쓰면요. 1m당 작용하는 힘이고 전체 힘뉴턴이가 여기다 도체 길이 L을 갖다 곱해 주시면 전체 힘이 된다라는 거. 그럼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씁니다. 미주. 2파이는 상수구야. 곱하기. D는 떨어진 길인데 5. 밀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메타. 그 다음 이제 진공투자에는 외부 계시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이나 I2나 똑같이 1 0 0이야 그럼 100 곱하기 100이지. 근데 이 문제는 길입니다. 이 길이 L은 원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원의 둘레가 곧 도체의 길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의 둘레기는 반점 줬으니까 2πA네. 그럼 갖다 넣으시면 되지 뭐. 2π 곱하기. A는 50cm니까 메타로 고쳐요.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메타지.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기로 두들겨보시면 1.26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 그래서 1.26대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파이 2파이 날아가고 나머지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1.26 정도 된다. 볼게요. 그 다음 이제 8번. 강자성체에 그쎄 강자성체랍니다. 이 강자성체는요, 비투자의 μ s 가 1에 비해서 아주 큰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자성체다 합니다. 자속밀도 B의 크기와 자화의 세기 J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속밀도 B와 자화의 세기 J 비교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화의 세기 공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이요, 자속밀도 B의 빼기 μ제로 H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하고 자계의 세기 주면 이걸로 푸시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이 뮤0에 가로이고 뮤S, 마이너스 1에 H지. 그래서 B2자이라고 자계의 세기 주면 이걸로 푸셔야 되고요. 니꺼로 B에 가로이고 1 빼기 뮤S분의 1입니다. 그래서 B2자이라고 자속 밀도 주면 이걸로 푸셔야 되고요. 니꺼로. 이 자계 앞에 있는 걸 몽창 묶어서 자화율이다 해서 카이H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라 것. 또 하나 있었죠. 단위, 최적당 정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라지. M. 단위는, 웨버, 퍼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하고 자계색에 주면 첫 번째가 답이고요. 비투잘, 자계에 주면 두 번째. 자속 밀도하고 비투잘 주면 세 번째. 자와, 카이와 자계를 주면 네 번째. 최적하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 주면 다섯 번째.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시험 보는 사람이면 다 공부하셨으니까, 외우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럼, 이 자와의색의 제인은요. 자성 및또 B로 표현하면 가로에고 1 빼기 미우 분의 1이지. 가로 닫고. 그럼 문제상에서요, 강자성체잖아요. 그럼 강자성제는 이 B투자 1이 아주 큰 값이야. 1을 아주 큰 값으로 나누면 아주 조그만 값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아주 조금을 뺐으니까 약간 작아진다는 얘기에서 J는 B보다 약간 작아집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b 2자를 아주 큰 값이니까 아주 큰 값으로 1을 나누면 아주 조그만 값이 돼서 1에서 아주 조금을뺀 거니까 J는 B보다 약간 작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답 찍으시면 돼서 2번이 답입니다. J는 B보다 약간 작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9번. B 유전율이 1.6 이래요. 그럼 B 유전율 입실론 S가 1.6 이랍니다. 그 다음에 유전체의 전개가 5,000이래요. 전개 2가 5,000. 보이트 퍼메타랍니다. 이때 분극의 세기는 만약 분극의 세기 P과래요. 이는 이제 앞전 문제에서 공식 써드렸는데, 분극의 세기 P는 전개의 세기를 줬으니까, 입실런 제로, 가로이고 입실런 S, 마이너스 1의 2죠. 그럼 입실론 제로는 진공 유전율이니까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문제상에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가로 열고 비유전율은 1.6 빼기 1 가로 닫고 정계세기는 5천이래요. 그래서 이걸 다두드겨 보시면 얼마 떨어지냐면 2.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쿨럼퍼 메타 제곱.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공기 중에서, 그랬어요. 공기 중이랍니다. 전개 2가 얼마로 줬냐면, 3. x도트입니다. 플러스 4y도트래요. 그래서 이거 x도트, y도트는 단위벡터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같다. 이런 얘기죠. 단위는 포인트 퍼 메타. 네, 수직으로 놓인 도체 표면에 대한 전하 밀도는 얼마냐? 면의 전하 밀도, 면 전하 밀도 로 s고 하는 거야. 콜럼 퍼메타제곱 그럼 면적당 전하량에, 그럼 면 전하 밀도 로 s는 전속 밀도 d하고 같고요. 공기 중이니까 입실런 제로 2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계다. 진공 유전율 곱하면 진공시 전성 밑도, 미터, 면전화 밑도가 된다. 그럼 입실론 제로는 우리 외우고 있는 거죠. 8.85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승. 그럼 전개를 곱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곱해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X축, Y축 방향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백타 값이에요. 그럼 이걸 스칼라로 바꾼다. 그럼 백타의 크기를 구할 때는요. 각 계수만 제곱해 더해 루트 쉬는 거야. 그럼 x축에 대한 계수 3이니까 제곱. 그 다음 y축에 대한 계수는 4니까 제곱. 더해서 루트입니다. 그럼 이제 5가 된다. 그래서 크기만을 구하면 5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5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띵띵 눌러보시면 0.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나온다. 단위는 쿨럼퍼 메타 제곱.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1번 반자성체 대해서 반자성체랍니다. 투자율과 진공시 투자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자성체에 대한 투자율하고 진공시 투자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랍니다. 그럼 이게 반자성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나올 때는 역자성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자성체, 역자성체는 뭐 자극이 역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반자성체에 대한 비투자율 μs는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율 μ는 진공시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인데, 진공시 투자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반자성체, 역자성체는 비투자율 1보다 작은 값이다 보니까 진공보다는 작은 값이 나온다 해서. 역자성체에 대한 투자율은 진공시 투자율보다 작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이게 만약에 1보다 작으니까 뭐0 1 정도 된다면 진공의 0.1배니까 1보 작아졌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자성체에 대한 투자율은 진공시 투자율보다 작다. 뭐 상자 성체 때는 비투자 일보다큰 숫자를 가지니까 그때는 거꾸로 되겠죠. 뭐. 그래서 상자 성체는 투자일이 진공시 투자일보다 크게끔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투자일이 진공시 투자일보다 작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투자일이 그 다음에 12번. 이 e 이거로 얼마를 줬냐면 ex의 도트, 플러스 하기를 4y의 도트. 플러스 Z의 도트래로 표시되는 전개가 있다. 이 쿨럼의 전하를 전하 전화 q 로이 쿨럼으로 줬대요. 이 쿨럼의 전하를 A 이꼬로 4,1,1이래요. 4,1,2로부터 B 이꼬로 2,3,2로 움직였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을 했을 때 필요한 이, 한 일이 얼마냐? 일 에너지과의 W. 줄. 그럼 우리가 전화를 이동했을 때 하는 일은요? W는 QV입니다. 근데 Q 값은 줬는데 V, 전이차가 없어요. 그럼 Q는 그대로 쓰고요. 전이차 V는 ER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개다 거리를 곱하시면 돼.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 정계 내 전화 났을 때 받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F는 QE라고 해서 FR입니다. 그럼 단위는 힘에다 거리 곱한 거니까 뉴턴 메타. 묶어서 에너지니까 줄이야. 그럼 공식이 이제 기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힘이 벡타입니다 그럼 정, 거리도 벡타야 그럼 도트 내적으로 계산하게끔 돼 있다. 정계가 벡타예요 거리가 벡타야 그럼 도트 내적으로 계산하게끔 돼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전화량 줬어요? 전개 줬어? 그럼 뭐만? 거리만 찾으시면 되는데 이좌표로 줬으니까 좌표 가지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X축, Y축, Z축이야 근데 이게 첫 번째니까 1, 1, 1이라고 하시고요 X, Y, Z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X2, Y2, Z2 그럼 이 좌표가 주어지면 거리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거리 벡터 R을 구합니다 거리 벡터를 구할 때는요 뒤에서 앞에 거 빼는데 같은 축끼리 빼는 거야. 그럼 x는 x끼리 뺍니다 그럼 2 빼기 4. 근데 x 축이니까 x 도트를 붙이시고요. 플러스. y는 y끼리 빼. 3에서 2 뺐으니까 3 빼기 1. y 축이니까 y 도트 붙이시고요. 플러스. z는 z끼리만 뺍니다2 빼기 2. -2. 그 다음에 z 축이니까 z 도트 붙이시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2에서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 X 도트죠. 3에서 1 뺐으니까 2네. 그럼 2, e, Y 도트네. 그 다음 Z, 2는 이 e 길이 배면 0이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거리니까 메타. 그럼 거리 메타 이제 구했어요. 그럼 두 번째. 에너지 W는 전하량 Q에다, 전개에다가 거리를 곱하는데 도트, 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전하량 Q는 줬어요. 얼마로 줬냐면 2라고. 가로 여고 정계 2라는거 주어졌잖아요. 이 x 도트 플러스 y y 도 플러스 z 도트. 일단 내적하기를 거리 좋네. 마이너스 x 도트 플러스 y 도트.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쓰면요. 이는 그대로 쓰고요. 곱하기 가로 여고 내적을 계산할 때는요 같은 성분끼리만 계속 곱해 더하는 거야. x는 x끼리만 계속 곱하면 2는 4네. y는 y끼리만 계속 곱합니다. 마이너스 4죠. 자 마이너스 4.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그럼 4에다 2 곱하면 8이네. 여기는 z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곱해 봐야 0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가로 닫고. 그럼 니네 꺼로. 이거 둘이 더하면 4죠. 여기다 2 곱했으니까 파이 줄이네. 그래서, 파이 줄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좌표가 주어지면 거리 벡터 구할 수 있다는 것좀 기억하시고요. 에너지를 구하는데, 전개에다 거리를 곱할 때는 내적으로 계산한다. 내적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계산하면서, 개수 곱해 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는 Z축이 있지만 여기는 Z축이 없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속 곱해서 더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13번. 라디오 방송의 평면 주파수가, 글쎄요. 그럼 주파수 F가 얼마로 좋냐면 710kHz랍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파가 콘크리트 벽. 입실런 r b 유전율이 5랍니다. 뮤 r b 투 자율이 1이래. 속을 지났을 때 전파 속도, 속도 v이고 합니다. 그럼 전파 속도 v는 비유전율 b 투 자율이 으니까맨 마지막 공식 쓰시면 되네. 루트 입실런 r 뮤 i 분의 상 곱하기 10의 파이승이지 뭐. 가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되지 뭐. 루트 비유전율 5지야? b 투자 1이지? 3 곱하기 1 0의파이승이네 이거 땅땅땅 두들겨보시면 얼마나 오냐면 1.34 곱하기 하기를 1 0의파이승입니다 단위는 메타퍼 세크.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자기 회로에서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 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그 회로 일부에 미소군과 에이지를 만들면 회로의 자기장은 처음에 몇 배냐? 이거는 이제 정규반 때다 유도를 해드렸어요. 미소 공극 만들 때 자기장은 처음 자기장 rm에 몇 배냐? 그럼 나눗요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1 플러스 미즈 l 분의뮤 s의 ag입니다. 그래서 ag를 공극, 공급, 미소 공극을 만들었을 때 자기장은 처음 자기장의 이만큼의 배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1, 2, 3, 4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건 이제 바꾸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보기에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뭐 줬냐면 투자율이란 거 줬으니까 이거 투자율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투자율까여기다 진공시 투자율로 곱하면 투자율이 되겠지. 그럼 위에다 곱했으니까 밑에도 곱해야지. 각각 하나씩 똑같이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미죠. 둘이 곱셈이니까 뮤 제로의 l. 진공에다 B 투자의 곱하면 전체 투자의 뮤 그다음에 a 이지지 그래서 요만큼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답4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규반 할때 처음에 자기장 구했고요 공극을 만들 때 자기장 구해서 둘이 나누셈을해 보시면 항상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정해진 거고 A, 자 철심의 길이 뮤에 쓰는 B 투자의 에이지는 공극의 길이다라는 거 공식을 좀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 이제 15번, 자개가 비보존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 단, J는 공간상의 0이 아닌 전류 밀도래 자개란다. 그러니까 H지. 비보존적이래 그럼 자계 H 들어가 있는 거 3,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J가 공간생의 0이 아닌 전류밀도래요, 그래서 나블라 크로스 H는 J가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J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비보존적이다, 그러면 전류밀도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보존적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계 H가 보존적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나볼라 크로스 H는 0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B 보존적이다 그러면 J가 붙고요. 보존적이다라고 나오면 J가 0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16번. 100회 감은 코일과, 랬어요 코일 수 N이 100회래요. 그러니까 코일을 100번 감았답니다. 호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2초 동안 그랬어요. 그럼 변화된 시간 dt가 02초라는 얘기입니다. 초니가 세크지 뭐. 2회보에서 1회보로 갔대요. 자속 파이가 처음에 2회보가 있었는데 그게 1회보로 갔답니다. 그럼 2초 동안 2에서 1로 갔으니까 줄어들었잖아요. 그 변화가 된 거야. 그럼 변화된 자속 d파이는 항상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1에서 앞에 거 1을 빼면 마이너스 1회보네. 그래서 변화된 양은 1에 번데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 2가 얼마냐? 그럼 요게 딱 보는 순간에 전자 유도 법칙이 생각나셔야 돼서 코일에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를 주면 전압이 6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 6이 된자 2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지 그래서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로서 이만큼 전압이 만들어져. 근데 거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가 붙은 거죠. 니거로 마이너스고 n은 100 곱하기 변화된 시간 2초 변화된 자속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100을 2로 나눴으니까 50볼트가 만들어지네. 그래서 50볼트 되 있는 거 4번입니다. 그럼 말로 나오는 문제도 있죠. 뭐, 유기전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면 렌즈의 법칙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렵다고 시험 문제 낸 겁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이 B, 0.05 곱하기, 루트 2분의 X도 2 플러스 Y도 트 T인 자계에 위치하고 있다. 요 T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웨버 퍼 메타 제곱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자속 밀도단위입니다 이게. 계에 위치하고 있다. 코일에 5어의 전류가 흐른대 전류 I가 5어가흐른대 그리고 있을 때 z 축상의 토크 토크 T를 구하랍니다. T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찾으래요. 그럼 이제 토크 T를 구하는 겁나. 그럼 토크를 구할 때는 공식이 전류에 대한 토크는 이렇게 돼요. I 크로스 B에 도 토하기를 S입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 그래서 전류가 벡터 값이고요. 자속 밀도도 벡터예요. 면적은 이제 스칼라라고 보시면 돼. 요 크로스는 외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속 밑도는 줬는데, 전류하고 면적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전류 I 값을 구해봅니다. 그럼 전류는 크기는 5 a 예요 근데 방향성을 찾으셔야 되는데, 전류가 지금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이렇게. 그럼 전류가 흐른 쪽을 오른손 가지고 감아주시면요.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해서 X 축을 향한다라는 걸좀 기억하시면 돼서, 전류는 5A인데 X축을 향하니까 여기다 X의 도트를 하나 붙여주시면 된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면적. 면적은 직사각형이잖아요, 이게. 그럼 가로, 세로 곱하시면 돼. 그래서 0.04 곱하기 0.08입니다. 단위는 메타지고. 그럼 면적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I cross B, 외적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외적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니꺼로 네 i 하고 b를 곱하는데, 요 0.05에 루트 2에 x. 도트 플러스 y. 도트 잖아요. 그 앞에 상수는 그냥 써. 그럼 전류에 대한 크기는 얼마냐면 5. 아니, 요 전류는 그냥 냅두고요. b에 대한 개수만 앞에 쓸게요. 0.05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다음 이제 행렬로 계산합니다. 크로스는 외적이니까, 그럼 여기에 단위 벡터, X의 도트, Y의 도트, Z의 도트. 순서대로 쓰고요. 전류를 먼저 썼으니까 전류에 대한 개수를 쓰는 거예요. X축 앞에는 5네. Y는 없으니까 0. Z도 없으니까 0야. 그 다음 B. X 앞에 1이죠. Y의 단위 벡터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네. 그 다음 Z축은 없으니까 0이지. 그럼 요거는 이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 계수는 그대로 쓸게요. 그냥 루트 2분의 0.05 0.05에다 이 곱해봐야 0.05니까 그 다음 이제 가로 열고 x의 도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y의 도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플러스 z 도트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럼 이제 x 도트 값을 구한다. 그럼 x가 들어간 거 가로 세로 지웁니다. 그, 오른쪽 곱하고 왼쪽 곱해서 빼는 거야. 00 0 곱하면 0이죠. 00 곱하면 0이지. 빼. 그 다음에, J 값, Y 값을 구한다. 이 Y 축이 들어간 거지워 가로, 세로 지워 그, 오른쪽으로 곱하면 0. 왼쪽으로 곱해도 0. 빼.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Z 축 구합니다. Z 축 가로, 세로 지웁니다 그, 오른쪽으로 곱하면 O지. 왼쪽으로 오하면 0이지. 그럼 빼.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루트 2분의 0.05. 00 빼면 제로니까 이거 곱해봐야 제로 필요 없고요. 0에서 0 빼면 0이니까 y도트 곱해도 0이니까 필요 없고요. 5에서 0 빼면 5자네. 잖그 5z도트 남네. 그래서 곱하기 5z도트. 그럼 여기 이제 i 크로스 b 값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토크 t는 토크 t는 i 크로스 b에다가 면적 s만 곱해 주시면 돼. 그럼 i 크로스 b는 여기 구해놨잖아요 루트 2분의 5 0.05 5. 그다음에 z 도트 d 곱하기 여기 면적 미리 구해놨잖아요. 0.04 곱하기 0.08. 그래서 이걸 몽창 다 앞에 개수만 두들겨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6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 z, 도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요 숫자만 계산해 보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솔직히 1분 안에 풀어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공식도 좀 어려운데다가 전류에 대한 방향성도 찾으셔야 되고요. 면적도 찾으셔야 되고요. 외적도 계산을 하셔야 갖고 몽창다 계산 하셔야 되는데 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18번. 자계의 세기 h, 자속 밀도 b, 투자율이 뮤인 곳에 자계 에너지 밀도요. 그럼 단위가 줄퍼 메타 3승이니까 자계 내 단위 체적당 축적 에너지입니다. 단위, 최적당, 축척,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니까 W고요. 단위, 최적당이니까 줄퍼메타 3승입니다. 그럼 공식이 기본 세가지예요 W는 첫 번째 E, μ분의 B제곱입니다. 니콜하기 두 번째 공식이 1분의 2의 μH제곱. 세 번째 공식이 1분의 2의 HP입니다. 단위는 줄퍼메타 삼승입니다. 그럼 이세 개의 공식이 같은 이유는 자속 밀도 B는 면적 당 자속의 S 분의 파인데 자계로 바꾸면 뮤 H입니다. 단위는 웨버퍼메타제구 그래서 요 자속 밀도 B에다가 뮤 H 넣으면 요거 나와요. 요, b 에다 mu h 넣으면은 2분의 1의 mu h 제곱. 요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는 다 같은 공식이다. 요 중에서 하나 있는 거 찍어주시면 되요. 그래서 2분의 1의 mu h 제곱이라고 돼 있는 거 3번에 가 있네. 공식 문제니까 뭐 간단한 문제이고, 이것도. 그 다음 이제 19번 보시면 되겠네. 요 무한 평면 도체로부터 d 메타 인 곳에 점전하 q가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최대 전압이또는 얼마냐. 이것도 공식 문제입니다. 여기 무한히 넓은 평면이 있대요. 그때 이 평면도체에서 D로. 만큼 떨어진 점. 여기에다 점전화 플러스 Q를 놨대. 그럼 플러스 Q를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플러스 전화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 전화들이 붙어. 그럼 이 전화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힘이 제일 세니까 전화들이 가장 많이 붙습니다. 이 전화에서 멀어져서 힘은 약해지니까 적게 붙어. 그래서 그 고도로 나타내는 이렇게 볼록 현상이 돼, 이렇게. 그래서 전화에서 가장 가까운 곳, 전화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까 제일 높게 그린 거고요. 전화에서 멀어질수록 힘이 약하니까 낮게 그린 겁니다. 그때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제일 높은 점의 전화 밑도가 얼마냐, 맥시머. 그걸 물어봤어. 그래서 공식으로 유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2이 떨어진 거리 d제곱에 큐니다 단위는 쿨럼퍼 메타제곱. 그래서 크기만을 구해라고 하면 2이 d제곱에 큐니다 근데 만약에 극성까지도 표시를 해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하나면 여기에 면에 마이너스 하나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극성까지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붙이시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선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그냥 2파이 d 제곱에 Q로 돼 있는 거. 답몇 번에 있냐면 2번입니다. 그냥 공식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그다음 20번. 반지름이 A메탄 구도체 전하 Q가 주어졌을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응력이 얼마냐? 단위가 뉴턴퍼 메타지면전압이또 면적당 힘이에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반지름 A 메타를 가지고 있는 구도체가 있대요.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축구공 모양 생긴 거냐. 여기에 Q콜럼이라는 전화가 들어있답니다. 그때 이 표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면적당으로 가래. 뉴턴퍼 메타지 그럼 이것도 이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 전하에서 표면에 대한 힘이니까 이 표면에 대한 전개 E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반지름 A메타만큼 떨어진 거니까 미죠. 4, 파이, 입실런 제로, 반지름 A니까 A제곱, 분의 Q지. 단위는 보이트 퍼 메타입니다. 그럼 표면에 이만큼의 전개가 가해진는데요이 전개를 이용해서 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야.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정계 해 줬으니까 2분의 1에 입실런 제로 2제곱입니다. 그럼 네 거로 2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요. 입실런 제로 그대로 쓰시고 곱하기 이거 제곱하는 거야? 그럼 밑줄 분자 제곱하니까 Q제곱 4를 제곱하면 16이죠. 파이 제곱, 입실런 제로 제곱 A제곱을 제곱했으니까 A4승이네. 그럼 이제 하나 정리만 하시면 되겠지. 이 진공 유저 하나, 이 진공 유 하나 날라갈 것이고요. 니 거로, 미죠. 16에다 2 곱하면 32. 그다음 파이 제곱. 진공 유저 하나 남아있고요. A4승 남아있고요. Q제곱 남아있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거.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회 때 시험 문제는 이 정도까지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